지금부터 윈도우 8 컨슈머 프리뷰 버전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컨슈머 프리뷰라고 하는 것은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미리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무료 버전입니다. 물론 정식 버전이 출시되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여전히 개발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컴퓨터에 메인 운영체제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그런 운영체제죠. 일단 재미로 깔아볼 수 있고요. 개발자라고 한다면 이 새로워지는 운영체제에 미리 대응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버전입니다. 자, 우선 버추얼박스와 윈도우 8 컨슈머 프리뷰 버전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의 노력만 들이면 미래 윈도우 시스템을 미리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고요. 또 우선 버추얼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자, 여기 있는 저희 수업 설치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본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ISO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링크 있죠?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윈도우 컨슈머 프리뷰 ISO 이미지스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이미지 파일을 받으면 되는데요. 여기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 것 중에 32비트, 64비트 둘 중에 아무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4비트로 다운로드 받을게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면 다운로드를 진행하면 되겠죠? 저는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받아놓은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하면서 이 인스톨할 때그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요 시리얼 넘버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버추얼박스 관리자를 열었고요. 이 버추얼박스 관리자에다가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새로운 가상 머신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A 컨슈머 프리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름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자, 여기 버전을 보시면 야 윈도우 8 64비트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요. 만약 31비트를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그냥 윈도우 8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다음을 누르고 메모리는 적당히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상 하드디스크도 부팅 하드디스크 이렇게 기본 값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이 형식은 그냥 버추얼박스 디스크 이미지로 지정하시고요. 동적 할당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용량을 지정하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다음 누르고 만들기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최종적으로 누르면 자, 여기 가상 머신 리스트에 윈도우 8 컨슈머 프리뷰라고 하는 버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처음 실행 마법사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면 미디어 원본을 지정하는 건데요. 여기 있는 요 폴더 이미지 있죠? 이걸 클릭하면 자, 파일을 찾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저는 제게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다음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버추얼박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자, 그 다음에는 랭귀지를 선택하는데 뭐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한국어가 있나요? 키보드 레이아웃에서 K를 쳐보시면 코리아가 나올 겁니다. 자, 코리아가 나왔죠? 그다음에 시간대도 뭐 한국으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시간대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키보드도 설정이 되네요. 뭐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스톨 나우를 클릭하면 자, 설치가 진행이 돼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오면 우리 생활코딩 홈페이지에 있는 요 시리얼 넘버 있죠? 요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붙여넣기가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타이핑을 하셔야 돼요. 자, 저는 다 타이핑해서 입력했고요. 넥스트 버튼 누릅니다. 여기서 Accept License를 하고요. 넥스트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커스텀을 입력하고요. 자, 여기 있는 요 드라이브를 선택한 다음에 넥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인스톨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이게 다 끝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인스톨 과정이 끝나면 리부팅이 되고요. 이런 화면이 다시 나타납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겠죠.
자, 다시 지금 설치를 진행하면서 화면을 몇번 리스타트를 했는데 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킵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조하셔서 진행되는 상황을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화면이 뜨면 설치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겁니다. 여기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름으로 여러분의 뭐 PC를 쓰면 되는데 이고잉 저팅용은 Win8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Next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리고 Express Settings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 기본 세팅들을 뭐 최대한 빨리 하는 거고 커스터마이즈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설정들을 지정하는 거죠. 저는 Express Settings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메일을 적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라이브에 이메일 어카운트를 적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메일이 없으면 예, Sign up for new email address라는 걸 눌러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을 얻으시면 되겠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Next를 누르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Please wait이라고 나오죠? 좀 기다려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라이브의 계정, 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엔터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는데 여러분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저는 또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다시 리풋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웰컴 메시지가 나오네요. 자, 인스톨이 끝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메트로 UI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데스크탑을 클릭하면 이 윈도우 7과 비슷한 화면이 나오죠. 우리 마우스 기반의 기 사용 환경과 유사한 화면이 나오고요. 다시 여기서 이 윈도우 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메트로 UI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앱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수업은 이 버추얼박스에서 윈도우 8 컨슈머 프리뷰 버전을 설치하는 것까지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 윈도우 8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뭐 블로그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면서 윈도우 8이 어떤지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